가요분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각자 자리에 착석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감독님께서 간단하게 기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자들을 연출하게 되면서 느낀 소회나 특별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한 말씀 해주시고 질문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기술자들을 연출한 김홍선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지금 보시고 하는 간담회니까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배우분들 모든 스태프분들 진짜 열심히 즐겁게 찍은 영화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각 통로에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거든요. 질문을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 지금 상영관이 넓은 관계로 손을 좀 크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권혁기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봤고요. 저는 김우빈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김우빈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 상당히 액션 씬이 많았는데 뭐 액션 하시면서 이렇게 뭐 부산하다가 넘는지 그리고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현장에서 무술 감독님과 무술팀 형들이 굉장히 잘 지도를 해주셔서요.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지휘해주시고 그래서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폭파 장면들도 많고 또 자동차 사고 장면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때마다 감독님께서 잘 지휘를 해주셔서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다 하나가 돼서 이렇게 집중해서 촬영했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유수경 기자입니다. 김홍선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면 그 연기하는 배우들이 좀 이렇게 영화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배우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놀라거나 뭐 감동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김우빈 씨가 이번에 조금 영화에서 되게 예쁘게 잘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김우빈 씨가 보시면서 실제로 많이 마음에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의 만족도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정말 진짜 감사하고 운이 좋게도 저희 앞에 계신 배우분들부터 단역 배우분들까지 전부 다 너무 좋으셨고 열심히 해주셨고 정말 뭐 진짜 무슨 뭐 이렇게 에피소드를 갖다가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되게 감사하고 있고요. 우빈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캐스팅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후반 작업할 때도 그렇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도 너무 좋은 친구고 진짜 준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리면은 진짜 모든 감독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좋은 배우입니다.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실 저도 영화를 관객 입장에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그 어떻다기보다는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영화로는 두 번째 작품이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작품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영화가 바로 또 개봉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더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50년은 더 해야 제 연기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고 또 그렇게 이 작품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각 배우들께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은 어떤 건지 보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학창 시절에 저는 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존중해 주셨고 어느 누구보다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더 다른 학우들보다 빨리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됐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입시 문제라든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조금이나마 거기서부터 자유로웠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샤워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신이 나온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이 신이 나온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상업적인 신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팬분들을 위한 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뭐랄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초반에는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었는데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샤워신도 점점 밀리게 되고 또 저도 다른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상상을 할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다가 또 촬영 직전에 잠깐 시간을 받아서 또 급하게 펌핑하고 찍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각 배우분들께서 명장면 하나씩 꼽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저 아까 처음에 그 기자분 굉장히 재미있게 보셨다고 그랬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 김홍성 감독도 그렇고 우리 배우들 모두는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정말 열심히 정말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연장자로서 참 영화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고 또 참 저는 영화가 참 어려워요. 지금 이 기술자들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저는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사우나에서 그 뒷모습을 보이는 신이 제일 좋았습니다. 뒷모습이. 네.
네,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클럽신이 저는 좋았습니다. 감독님의 배려로 많은 미녀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그래 이 맛에 영화를 찍는 거지. 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분들 뭐 그날 약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 다친 분들도 계신데 예 그래도 다친 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촬영을 끝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요 마지막쯤에 대진물산이 경찰들에게 털리고 나서 이 실장 역을 맡은 우리 주한이 형이 뭐해 막아 하는 대사가 있는데 굉장히 대사가 영화 전체적으로 많이 없지만 그 짧은 한마디로서 이 실장이라는 인물의 어떤 일대기를 잠깐 떠올리게 할 정도로 굉장히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고 주한이 형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봐봤는데요. 지혁이가 이제 경찰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추격 이제 카체싱 신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긴장감 넘치고 감독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장면 정말 예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네, 뭐 저는 두 번째 상업적인 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조윤희 씨 목욕하는 장면이 가장 명장면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씬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꼭 조윤희 씨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데 욕조에서 물을 받아놓고 꼭 목욕을 하는데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 나 그 약간 아쉬운 장면이야. 그렇죠. 너 물이 너무 탁했어요. 약간 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는 기자님께서는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뭐 영화 찍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저 여기 우빈이도 그렇고 창석이도 그렇고 뭐 우리 현우 또 주한이 다 우리 김 감독을 비롯해서. 너무 예의 바르고 정말 찍으면서도 그렇고 끝나서도 그렇고 문자도 자주 해서 안부도 묻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주 친하게 또 서로 아끼면서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뭐 드라마도 영화도 했지만은 특히나 이 기술자들에 나온 배우들하고는 굉장히 참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저도 뭐 선배님이나 아니면 뭐 동생들하고 뭐 촬영장에서 뭐 크게 힘든 건 없었고 촬영이 끝나고 이제 남자애들이랑 이제 좀 술 마신다고 좀 힘들었습니다. 엄청 많아요. 저게 뭐 다란이를 비롯한 그 트레이닝 멤버 그리고 형사들 그리고 또 우리 그 주한 씨의 부수화들 사실은 이 영화에 나온 것보다도 사실 어떤 친구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분량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무리다 보니까 영화상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영화 현장에서는 항상 뭐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뭐 영화 찍을 때도 재밌었지만 영화 끝나고 난 뒤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오늘 저녁에 다시 오겠죠? 예, 또 만나서 재밌게 보내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상에서 그렇게 바쁘지 않은 캐릭터였어요. 뭐 이렇게 대사를 외워야 되거나 뭔가를 준비 영화 그 보여지는 장면이 크게 없어서
근데 영화 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고달픈 캐릭터가 아니었나. 태닝도 이틀에 한 번씩 전신 태닝을 다 얼굴까지 다 했어야 되고 뭐 액션 스쿨도 다녔어야 되고 그 분장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한 1시간 정도를 일찍 가서 분장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붙였다 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러니까 수정도 안 되고 하니까 그날 아침에 씬이 있으면 그날 하루 종일 그걸 붙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 없으면 좀 집에 가니까 어색할 정도로 이게 익숙해질 정도의 상처라서 네 그랬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준비하는데 좀 고달팠지만 또 그리고 감독님이 저한테 우선적으로 주문하셨던 게 우빈 씨가 키도 크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뭐 어깨 깡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빈 씨보다 분명히 액션을 잘해야 되는 사람인데 더 왜소해 보이면 안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셔서 또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뭐 좀 더 이렇게 우빈 씨보다는 실제적으로 키가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쪽으로 연구는 많이 했는데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종배라는 캐릭터를 참고하기 위해 어떤 분을 염두에 두거나 그랬던 거는 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감독님과 많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의 끝에 고민 끝에 나왔던 장면들이고 현장에서 감독님이 참 그런 주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더 나빴으면 좋겠다. 약간 더 눈빛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못돼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표현하려고 했고요. 실제 저의 모습에서도 예, 이런 모습들이 없진 않겠죠. 물론 있겠죠. 예. 아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예 뭐 다양한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는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세요. 네 저쪽에 뒤에 손 들고 계시는데 네 일단 마이크를 전해주세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2월에 평균적으로 관객분들의 수가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시기에 대선배님들과 같이 영화로서 이렇게 만났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요. 계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영화의 흥행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많은 사랑을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물론 홍보도 열심히 할 테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너무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분 좋게 작업한 영화가 가장 사랑받는 시기에 개봉했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는 기자님은 네, 저쪽이요. 않을까라는 그런 걸 주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지역으로 지내면서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역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왜 이런 작전을 펼쳤을까 굉장히 복잡한 작전을 설계하고 그런 작전을 뛰어듦으로써 중간중간 자기 자신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고민들을 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고요.
촬영 현장에서 김영철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창석이 형님, 뭐 주한영, 현우 씨도 그렇고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했는데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한 작품 안에서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과 연기할 수 있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값진 경험이고 또 연기하시는 김영철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됐었던 시간이었고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고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창석이 형님도 그렇고 주한이 형도 그렇고 현우 씨도 저보다 경력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 네, 뭐 이 깡패, 이 오야붕 역할 제의가 많이 오는데 옛날 그 달콤한 인생하고는 좀 차별화된 인물이 돼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조사장은 좀 양아치가 아주 밑바닥부터 해서 좀 그 달콤한 인생에 나온 그 인물하고는 좀 싸구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좀 달라 보였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잘 맞거나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우려낼 수는 있지만 배우잖아요. 저는 변화되는 게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그 틀을 좀 깨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네, 악역을 하고 싶었던 차에 김홍성 감독님이 기술자들 영화 시나리오 읽었고 네, 저는 무미건조하다 못해 되게 퍼석거리고 되게 약간 좀 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좀 좋아서 기존에 제가 했었던 캐릭터와 전혀 반대되는 캐릭터여서 네, 그래서 한번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더 질문이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제일 초반에 김영철 선배님이 이 영화 전 배우를 통틀어서 당신이 제일 못하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장면이 아쉽다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제가 찍은 영화를 이렇게 참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어려운 것 같고, 예, 순간순간 좀 더 해야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들. 특히 또 한 장면 있다면 그때 그 클럽 장면에서 제가 좀 더 열정적으로 쳤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한 50년은 더 해야 제 연기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제가 나오는 모든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하면 저보다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매 순간 아쉽고 그렇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앞서서 이제 우빈이 형이나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늘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많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기술자들에서는 약간 종배라는 친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였으면 그렇게 잘 나타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크고요. 네,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면 15세잖아요. 이게 19세였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샤워씬도 그렇고 네. 조윤희 씨 목욕 장면도 그렇고 제 캐릭터도 좀 더 잔인하게 좀 이렇게 관절 부러지는 소리가 좀 더 확실하게 들리고 네. 좀 그리고 다른 완전히 오미트된 씬이 촬영도 안 되고 오미트된 씬이 있는데 제 씬이 좀 더 잔인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19세였으면 좀 더 뭔가 더 스릴 넘치고 뭔가 더 집중도 있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조윤희 씨 목욕 장면은 여기 많은 남성분들이 계신데 아쉬우셨죠? 네.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좋은 기사 내주길 약속해 주십시오. 좀 좋게 잘 좀 써주십시오. 뭐 아쉬운 거는 제가 여기 후배들한테 큰 도움이 못된 게 저한테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이 나이에 뭐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많은 후배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선배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더 좋은 선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